대비마마께 박태수의 죽음을 납득시키자면 그 아이를 제물로 삼아야 하네. 대감,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아이입니다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하면 모든 책임을 자네가 질 건가? 지금 대비마마께서 나를 의심하고 계신단 말이야. 누가 제물이 필요해? 자네가 제물이 되겠나? 큰 일을 도모하는데 희생이 따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네. 자네는 언제까지 채탐인하면서 음지에서 살 건가? 뭐 하는가? 대감. 당장 자녀를 포박해라! 예! 나으리, 왜 이러십니까?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? 닥쳐라, 인연! 인연의 죄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더냐? 못 들었느냐? 빨리 포박하거라! 예! 나으리, 잠시만요! 잠시만요, 나으리! 말씀 좀 해주세요! 왜 이러시는 겁니까? 들고 오라! 잠시만요! 잠시만요, 나으리! 말씀 좀 해주세요! 왜 이러시는 겁니까? 나으리! 나으리! 이걸로 대비 마마께서 납득을 하실는지 모르겠구만.